안녕하세요. MVP팀에서 원거리 딜러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마하 오연식이라고 합니다. 1경기 때 약간 팀원들이 많이 첫 경기라서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한 것도 있고, 저는 많이 긴장을 안 했지만 다른 팀원들이 많이 긴장을 한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풀어주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이라든지, 이제 저희가 첫 시즌을 여는 거니까 몰랐던 사실이나 팀마다 약간 알고 있는 아니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2경기, 3경기 때 이길 수 있어서 개막식 첫 승리잖아요. 이겨서 너무 기쁘고 감명 깊네요. 개막전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은 맥스 선수가 생일이니까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. 맥스 선수 인터뷰 잘했으니까 오늘 생일 즐겁게 보내고 이따가 이제 저녁에서 회식을 맛있는 걸 하러 가기로 했는데, 말해도 되겠죠? 곱창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. 다 좋아하는 메뉴라서 오늘 종빈이가 좋은 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쪽에서 이제 맥스의 주 챔프인 뭐 쓰레쉬나 아니면은 블리츠 크랭크, 약간 시그니처 픽인 블리츠 크랭크를 많이 기용을 했는데, 그 이유가 이제 요즘 나오는 챔피언들이 좀 힘이 빠진 챔프들이 좀 많아요. 뭐 패치로 인해서 좀 약해진 챔피언들이나, 그래서 이제 라인전을 버틸 수 있다 이후에 좀 강력한 CC기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픽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시즌에서 했던 픽들이기도 하고 자신감 있게 꺼낸 것 같아요. 세즈원이 픽은 라인전이 엄청 강캐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오늘 에드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 좀 기복이 있어서 그랬었는데, 한타에서 좋고 스플릿 구도에서도 상대를 끊기가 엄청 쉬워가지고, 아니면은 뭐 도망도 좋은 그런 챔프라서 약간 좀 만능 챔프거든요. 그래서 계속 기용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최근에 컨디션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번 경기를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,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다행히도 팀원들 간의 합이 좀 더 잘 맞는 게 저한테 좀 시너지 효과를 크게 일으킨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다행히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, 왜냐면은 전날까지만 해도 엄청 컨디션이 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팀원들도 잘해주고 저도 잘해가지고 이겨서 엄청 다행인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이런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오늘만은 엄청 이런 팀원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노데스를 했고, 이번에는 엄청 안정감이 있었으니까 인터뷰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팀원들한테는 이번 시즌에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롤드컵을 진출할 수 있을 때까지 꼭 목표로 다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기죽지 않고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좀 더 밝게 긍정적이게 했으면 좋겠어요. 이번 시즌도 MVP 파이팅! 네, 이제 썸머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첫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,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팬분들 사랑합니다.